안녕하십니까. 인류학자 박정진입니다. 어느덧 그 4강을 마치고 지금 오늘 5강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까지는 큰 그림,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느라고 조금 성기지만은 조금 그 많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조금 덜 이해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가면서 또다시 반복을 하고 할 테니까 염려들 하지 마시고 그냥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를 가볍게 리뷰를 하면 인간은 그 두 발로 수직으로 서서 걸어가면서 이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수평과 수직 이야기를 했죠. 그죠? 수평과 수직 이것은 인간이 지상에서 살면서 가장 처음 맞이하는 하나의 그 이 도표입니다. 일종의 그림이죠. 근데 수직 수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추상입니다. 추상. 그러니까 완전한 수직이나 수평을 구체적으로 우리 볼 수가 없어요. 이 추상이죠. 그 인간은 어느덧 그 대뇌의 작용에 의해서 항상 추상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런 점에서 수직 수평이 이제 중요하다. 수직. 이 수평이죠.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앞으로 나중에 과학 시대로 들어가면 바로 이게 좌표가 됩니다. 좌표. 여러분 좌표 잘 아시죠? 좌표. 좌표에 제로가 있는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러니까 이 오늘날 과학의 좌표라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수직과 수평이라는 그 구도를 잡을 줄 아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학이 과거 고대 원시인들의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여하튼 근데 수직과 수평 가운데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땅에서 사는 것은 다른 동물도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수직으로 섰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이 훨씬 중요하죠. 수직선. 수직선. 수직선이 중요합니다. 그, 이 수직선이란 게 문화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수직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이제 천지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뭐 한문으로 좀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천, 지, 인. 이렇죠. 그죠? 이게 뭐 항상 제 사고에는 이게. 근데 원래 그 천지인, 뭐 전기신 이렇게 하지만 이걸 도안으로, 지금 수직수평으로 하는 도안으로 보면 천은 대개 원을 의미하죠. 원, 원. 이는 세모, 그죠? 원. 지는 방이죠, 방.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안이라는 게 그 문화의 일종의 밑그림입니다, 밑그림.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작용을 하는 거죠, 밑그림이란 거. 자, 수직선은 그러면 이제 이게 수직선이 중요한데, 인간이 이제 수직으로 서니까 중요한데, 하늘은 되게 원, 둥그렇다고 바라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늘을 보면 멀어질수록 둥그렇게 보이는 거죠. 땅은 이래 보면 뭐 사실은 하늘도 올라가면 마찬가지도 그 땅이 있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땅을 바라볼 때는 항상 땅이 네모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면화 하는 거죠. 사람이는 이제 세모인데 저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선은 인간이 공간에 있을 때도 수직 수평선이지만 평면에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 수평선이 되죠. 그래서 그 나중에는 과학의 좌표까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그러면 인간이 그 땅을 바라볼 때 어차피 땅에서 사는 이제 동물이니까 땅에서 살면서 제일 먼저 땅이 네모졌다 하죠. 그 네모진 땅에 뭔가를 그 도표를 그리는 거죠. 네모진 땅에 다시 수직과 수평을 넣어보죠. 이게 무슨 자가 됩니까? 이 밭전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농사 지을 때도 뭐 밭이 필요하고 뭐 논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평면으로 네모난 것을 이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나눌 수 있죠. 나누면 원은 저게 원래 나누기 어렵습니다. 원은 원주율이라 해서 3.14, 파이 3.14로 되어 있죠. 저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나눠지지 않아요. 근데 네모는 나눠지죠. 뭐 다행히 땅이 이제 네모지다 보니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 벌써 수직 수평으로 하는 게 딱 밧전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밧전자는 인간의 문화적 인간의 아주 그 기본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계속 이제 앞으로 글자가 형성된다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 오늘의 이제 강의가 그 밧전자의 문화인데 이게 문화의 그 핵심인 거죠, 밧전자가. 근데 흔히 그 인류학자들은 문화를 이야기할 때 뭐 칼처라고 그러죠, 칼처. C-U-L-T-U-R-E. 칼처라고 그러죠, 칼처. 이 독일어는 쿨트라고 합니다, 쿨트르. 이게 동사로는 칼티베이트, 이 경작 하다입니다, 경작 하다. 재미있죠? 경작을 어디서 합니까? 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땅과 밭전자는 다르죠. 땅은 그냥 있어도 땅이지만 밭전자가 되면 땅이 벌써 인간의 손이 가해져서 땅에 가해져서 뭔가 다른 어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작물을 키운다든가 이런 게 되죠. 그래서 그 이 칼추어라는 의미에는 경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작하다. 경작하다. 작자가. 그래서 그 문화라는 의미에는 사실은 뭐 이 경작하다는 의미가 가장 그 중요합니다. 근데 농사를 지을 때는 경작하다 그러는데 다른 것도 문화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화라고 이제 하는데 이 소위 그 물질 문화를 음식 그 저 뭡니까 그 먹을 식량을 만드는 그 뭐 변화 보리 재배 밀 재배할 때 경작하다 되는데 이걸 문화라고 그럽니다. 근데 문화라는 건 이제 한자가 좀 보이죠. 문화 이것은 그 화생만물한데 이 뜻 속에 화생만물 이걸 이제 만물 재밌는 이 문자는 사실은 그 문의 문자입니다. 문의 문자. 이 문자는 문의가 이제 실사변이죠. 실사변 문인데 이 문 글자와 똑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자연의 어떤 문의를 그리는 겁니다. 문의를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의가 화생 만물이죠. 계속 변화죠. 변화화자 아닙니까? 이 변화화자. 이 변화화자라는 것도 이제 한문으로 보면 이게 화자가 사실은 이것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옆에 플러스 이거 있죠. 이것은 사실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화자 자체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이미 들어가 있죠. 지금 화문이 벌써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게 화생만물 하는 것이지만은 문의가 여전히 이제 변화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과거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 이미 요 이 산 사람 있자. 이 사람이 이것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둘입니다. 그 앞에 것은 산 사람을 의미하고 옆에 이건 흔히 요것만 있으면 뭐 비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죽은 사람 또는 뭐 보이지 않는 사람 이거 완전히 죽은 사람이거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 속에는 이미 생사라는 관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 속에는. 그 문화라는 게 참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거죠. 근데 어쨌든 문화의 원형이 그 이 네모진 땅에서 수직 수평을 그으면서 구획을 하는 그 밧전자가 이제 문화의 원형자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밧전자를 그릴 때 그 이 네모진 거, 네모에 반대한 거죠, 그죠? 우리 보통 그 네모진 거는 여기 작을 때는 입구자라고 그러죠, 입구자. 요 작은 거, 요래 입구자, 뭐 입구자, 그죠? 입구. 뭐 식구라든지 무슨 구멍 이럴 때, 그죠? 요거는 좀 큰 구자입니다, 큰.
일종의 그 저렇게 써서 나라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게 요 자체가 나라를 의미합니다. 나라 또 국가 그죠? 국가할 때 들어가지면 이 네모만 크게 했어도 뭐 큰 애호사기 이제 그 구자인데 저걸 이제 큰 입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기 국가를 의미합니다. 국가 말하자면 국가라는 게 땅이 있으면 큰 구획으로 해서 어떤 경계를 짓는다는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작을 때는 입구, 클 때는 이제 나라 국자가 됩니다. 근데 그 최근에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전에는 이걸 그냥 입구자라 그랬어요. 입구자. 근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단순히 입구자가 아니고 일종의 그 이 제문 비슷한 거 있죠. 제문. 제사 제자에 제문이라고 그러죠. 제문을 하는데 그 요 네모 반듯한 게 원래 조금 제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그 뭐 제사를 행위도 하지만은 글을 써가지고 이래 그 하늘에 고합니다.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통에 이제 제문을 넣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지고 이 입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입구자가 들어가는 한자는 이 제사와 관련되는 겁니다. 제사. 근데 그렇게 보면 국가라는 게 옛날에는 제정이체 시대 때에는 그 왕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요즘은 복잡해졌지만 옛날에는 왕이 하는 일이 거의 제사입니다. 제사 지내다가 볼일 다 보는 거죠. 말하자면. 꼭 제사를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제정 분리 시대가 되면 제사의 원형이 사실은 정치가 되는 겁니다. 정치. 그러니까 정치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제사에서 나온 겁니다. 요즘 뭐 정치학이 굉장히 복잡해졌지만은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제사라는 문제가 됩니다. 제사라는 것은 인간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죠. 또는 산천에 제사 지낸다거나 하여튼 그 대상에 이제 경건함을 보이면서 뭔가 이제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제 그 네모 입구자를 보면 아, 이게 제사와 관련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원형을 올라가면 결국은 이 제사와 만나게 됩니다. 아, 국가도 제사를 지내는 어떤 집단, 단위 집단, 이렇게까지 볼 수 있죠. 요즘 뭐 근대 국가, 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세히 보면 제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잘 해야 통치를 이제 잘했다고 이제 잘했다고 이제 추앙받는 거죠. 그걸 잘 못 지내면 이제 큰일 납니다. 뭐 흔히 뭐 이 가뭄이 심했을 때 왕이 뭐 기우제를 지내고 뭐 이런 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기우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다 한참 기다릴 거 아닙니까? 기다리면 진짜 비가 올 때쯤 이제 마지막에 기우제를 지내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가지고 그러면 아니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거야. 그 경계지점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비가 오니까 거꾸로 이렇게 해줘. 기우제를 지내가 비가 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화라게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 정성을 보이는 거죠. 정성을 보이면서 이제 또 하늘이 조응하는 겁니다. 그 시기가 그로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입구자 저게 이제 흔히 뭐 구멍구자라고 하죠. 구멍구자. 구멍. 구멍구자. 우리가 뭐 출입구 할 때도 뭐 흔히 이제 출입구 할 때 그 구멍이죠. 뭔가 통로, 들어가고 나가고는 통로. 그래서 그 결국은 재미있는 게 어떤 그 네모 반듯한 그 입구자는 결국은 뭔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게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 신체도 뭐 잘 먹고 거의 식사를 잘하고 배설을 잘하고 이래야 되듯이 신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화가 그래요. 반드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나오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보통 구멍이 몇 개 있다 그럽니까?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보통 9규라 그러죠.
구멍이 아홉 개를 해서 이제 9기라 그러는데, 남자는 아홉 개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남자는 이제 9기입니다. 아홉 글자 써가지고, 이게 구명혈자에 뭐 좀 복잡합니다. 한자는. 이 구멍을 나타냅니다. 아홉 개 구멍. 아홉 개 구멍입니다. 여자는 여기서 아홉 개고 열 개입니다. 열 개. 10기죠. 다시 말하면 여자들은 출산을 위해서 출산을 하는 이제 통로로서의 구멍이 있는 겁니다. 남자하고 다르죠. 근데 이게 참 그 남자는, 남자 수는 9고 여자는 이제 10이죠. 10. 이게 남자와 여자를 막 갈라주는 엄청난 구분이죠. 이건 열십자라고 그러죠. 열십자. 열십자라고 그러죠. 열이면서 열개를 나타내면서 열이라는 건 연다는 뜻입니다. 열린다는 뜻이 있어요. 열린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밭전자가 이게 9가 아니고 저 10이죠. 10자죠. 이래. 가로세로 이거는 또 숫자로 말하면 10자가 됩니다. 이게 밭전자죠. 밭전자. 밭전자인데. 이 밭전자는 사람의 몸에서 몸으로 말하면 뭐 상단전, 중단전, 하잔전 이렇게 말도 하지만 사실은 밭전자 자체가 여성적 상징입니다. 여성의 상징이 굉장히 강합니다. 밭전자. 그래서 흔히 뭐 우리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여자들이 이 애를 생산을 잘하면 밭이 좋다 이런 말하고 남자는 또 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그 좀 원시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그 삶에서 근본이죠. 밭전자. 그래서 저 밭전자가 의미하는 게 저게 인간의 삶의 그 바탕입니다. 바탕. 농사를 지은 바탕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 와서도 바탕이 되고 또 사람의 그 어떤 세계관에서도 또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우리 문화의 큰 바탕은 밭전자이듯이 사실은 그 여성성, 이 우주라는 게 여성성을 기초로 다 있는 겁니다. 뭐 간단히 뭐 여자가 애 안 넣으면 뭐 그 인간은 망하는 거죠. 뭐 아무리 뭐 기발한 머리가 좋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짜고 우주를 뭐 왔다 갔다 해도 여자가 애를 안 낳으면 그냥 멸종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만큼 근본적인, 근본의 근본의 여성성입니다. 거기에 이제 밭전자가 이제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이야기가 되죠. 땅, 이게 그냥 있으면 땅인데 농사를 지으니까 밭전자가 되는데 밭전자는 수직 수평으로 안에 딱 가르니까 네 곳이 나오면서 이게 또 밭도 되고 이 열자, 그 열린 그 의미, 열려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의 이제 성기는 닫혀있다고 보고 여자의 성기 열려있습니다. 막 그러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 그 법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 근본이라는 걸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밭전자라는 게 참 이 문화의 거의 뭐 원형이라 해도 관계없죠. 원형, 문화의 원형. 근데 뭐 혹자는 밭전자 부분은 뭐 한자 문화권에서 뭐 밭전자로 쓰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한자 문화권은 상형 문자권이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뭐 cultivate, culture, 독일어 culture, 경작하다 이런 거로 나오는 거죠. 우리의 한자 문화권의 세계만큼 의미가 분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뭐 다른 쪽으로 발전했겠지만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수직선과 수평선 이거는 뭐 밭전자를 이루는 데도 중요하지만은 수직은 되게 이게 남성을 나타냅니다. 수직 남성 남성성을 나타내고 이건 여성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수직선적의 하문으로는 뭐 무엇을 관통한다 뚫는다 할 때도 저 수직이 들어가고 뚫을 건 세우다 할 때도 들어갑니다. 세운다. 무슨 그 서다 세운다 이런 거 할 때도 다 이제 수직이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수직으로 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문 쪽에 들어가면 이제 그 하문의 그 형성을 이제 추구를 해보면 원래 그 이 수직자는 흔히 말한 우리가 흔히 뭐 신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의 고대 문화 신동이니까 신의 어떤 농사 농자 있으니까 아주 기본이 말하자면 아주 그 문화의 시조라 볼 수 있죠. 농사를 지은 신, 신농이니까, 신과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수직선 저것은 그 흔히 뭐 신농을 나타내기다. 신농을 나타내는 농사. 신농. 농사의 신이죠. 거꾸로 말하면 신농이라는 게 사실 글자로 농사의 신이죠. 그래서 신농은 뭐 농사뿐만 아니라 그 차, 그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차가 많이 발달했습니다만은 그 차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식물이죠. 식물이 뭐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를 직접 먹어가면서 다 가려냈기 때문에 아주 그 높이 보죠. 그러니까 약재 같은 것도 한의사의 뭐 세계에서는 뭐 신농이 굉장한 인물이죠. 근데 되게 이제 신농을 나타내는 이게 이제 글자로 봅니다. 근데 수평은 땅을 나타내는데 뭐 흔히 말하면 그 누에 있죠. 누에. 누에는 뭐 수평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농의 딸이 그 있어요. 신농의 딸이 있는데 이제 뉘조라고 뉘조. 계지미녀 변에 룻자가 들어가죠. 이래가 조상이다 이거죠. 조상이다. 마치 여자 조상인처럼 뉘조. 이게 읽을 때는 니로 누로 쓰이지만 뭐 뉘조라 했습니다. 뉘조는 그 이게 누에를 얘기합니다. 누에가 수평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의 그 조상처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신농의 딸이죠. 딸인데 그래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와 딸인데 옛날에 그 기원으로 올라가면 어차피 저런 문제가 생겨요. 뭐 근친적인 의미 같은 거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되게 기원을 따지다 보면 이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농의 딸인 뉘조가 그 수평을 나타냅니다. 수평.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흔히 말해 서다.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서다, 세우다. 그죠? 또 뚫다. 뚫고 나가 관통하다 말이야. 관통하다. 재미있죠? 이게.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수직으로 서 있는데 수직으로 있는 걸 옆 누워 있는 걸 또 세운 것도 수직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게 또 뚫다도 돼요. 뚫다. 그리고 관통한다 이거죠. 관통한다. 이 완전 남성의 성기와 좀 유사하죠. 그죠? 의미가. 여성은 이제 수평, 원래 수평이고, 누에를 나타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양, 그 글자 모양에서도 남성성 여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래 고대 문화를 올라가서 이래 보면, 인간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남녀 문제입니다. 남녀 문제. 남녀. 아니, 사람이 사는데 남자와 여자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남녀가 다 나오는 것이 남녀가. 그래서 남녀가 나중에 발전하면, 추상적으로 발전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음양이 되는 거죠. 음양. 음양사상이라는 게 뭐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우주가 만들어지면 남녀가 있고 남녀가 있어야지 자손이 생산되고
생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화 한 거죠. 음양사상이죠. 음양은 보통 보면 그 서로 보완에 대한 음양상보라 그러죠. 음양은 의뢰의 뭐 서로 상자에 보호한다. 서로 보충한다. 그죠? 그러니까 양은 음이 없으면 안 되고 음은 양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완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죠. 음양상보라 그럽니다. 남녀가 상보죠, 사실은. 그래서 이래 보면 그 부호에서도 벌써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바로 생성, 예전에는 어떤 생성적 우주관. 생성적 우주관을 영어로는 흔히 뭐, becoming이라고 합니다. becoming. becoming라 해가지고, becoming. becoming에다 존재가 coming 온다, 이게. 우리가 coming soon, 빨리 온다, 이런 거죠. 존재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되다라고 그러죠. 우리 말로 하면 되다. becoming. 이게 이제 생성을 나타냅니다, 생성. 생성이 아니고 그냥 뭐가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흔히 being이라고 그래요, being. b-e-i-n-g. 빙. 뭐 예를 들면 뭐 이 종이 뉴스페이퍼가 페이퍼가 있다. 이 빙입니다. 빙은 어떤 사물과 같이 그 띵입니다. 영어로는 있다는 거고 비커밍은 생성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 과정까지를 얘기하는 거. 영어는 이제 존재죠. 그죠? 있다. 존재인데 뭐 있다 그죠? 있음 이래 되겠죠. 명사형이 있음. 근데 동양권은 특히 이제 비커밍의 그 관점이 많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지금 우리 인간도 인격이라는 것도 그죠?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생성적 우주관은 바로 남녀, 음양에서 이제 그와 만나는 겁니다. 남녀. 그러니까 그 참 이 문화의 원형을 보면 사실은 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하죠. 이제 단순한 것이 자꾸 복잡화된 거죠. 나중에는 복잡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따져 들어가면 심플한 거죠. 심플. 남녀, 음양. 그 이전에 아까 수직, 수평.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수직으로 서서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을 줄 알고 그것이 공간에서 또는 땅에서 그런 게 이제 수직, 수평이 있죠. 그 다음에 생성적인 우주관은 남녀. 이게 발달 음양이 되는 거죠. 저게 이제 비커밍 생성적 우주관이고 이게 빙 존재 있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빙의 세계는 되게 이제 서양의 이제 우주론에 가깝습니다. 물론 서양에도 생성적 사고를 해요. 동양에도 또 마찬가지로 존재적 사고를 하는데 이제 어느 쪽이 더 강도가 세냐 이거죠, 문화에. 그래서 비커밍은 이제 동양 쪽이고 빙은 이제 이 동양. 이게 이제 동양 쪽이죠, 이 동양. 이게 이제 서양이죠. 아, 이게 매우 너무 단순화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걸 딱 알고 있으면 아주 복잡한 문제도 결국은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그 문화, 자연이 어떻게 문화로 변형되는가. 이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밭전자가 문화의 원형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밭전자 문화의 원형이라 했는데 요것도 좀 지웁시다. 밭전자가 문화의 원형이라 했는데 그 밭전자가 확대되는 글자가 밭전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많아요. 그게 다 문화에서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자. 밭전자가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밭전자죠. 갑자, 갑, 그 다음에 신자. 이것도 밭전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이 귀신 신자도 들어가죠. 말미암을 유자. 이 남자 남자 이것도 봤죠. 남자는 게 뭡니까? 밭을 가리고 식구를 먹여 살리는 힘이 있는 걸 나타냅니다. 뭐 힘적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보면 참 이 묘하게 이제 이걸 발전합니다. 이거는 뭐 저 으뜸 갑을 뭐 갑을 병정할 때 으뜸을 나타내고 갑옷 갑자를 나타내잖아요. 이게 처음을 나타내 이거는 이제 여기 앞에 붙이면 뭐 펼신도 되고 이런데 이것도 결국은 그 밭전자를 뭔가 관통하는 겁니다. 여기 볼시변을 붙이면 신이 되고 또 최초의 원인이 말미암을 유자 이게 뭐 자유할 때 유자잖아요. 처음 말미암입니다. 원인 아닙니까? 원인. 그 기원이죠. 그 남자도 이제 이렇게. 밭전자, 특히 그 재미있는 거는 밭전자 이 자체가 농사 짓는 것도 되지만은 사실 저기 전투를 나타냅니다. 전투. 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 남의 밭을 빼앗고 뭐 이래야 또 국가가 커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쉽게 전쟁은 뭐냐? 밭을 빼앗는 겁니다. 밭. 땅을 빼앗는 거죠. 땅을 빼앗는데 뭐 술 먹으면 땅이 아니라 경작지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는 것도 그렇게 커져온 겁니다. 작은 마을에서 국가가 커져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할 때, 이 전쟁이 있죠. 이 전쟁이 뭐 있죠. 요 밭전자 들어가 있죠. 요건 되게 이제 물품도 나타내고 이제 부적도 나타내는데 들어가 있잖아. 이 창과자 들어가 있고. 이것도 이제 전투를 나타냅니다. 사냥도 나타내죠. 사냥. 전투나. 우리 전투의 기본이 처음에는 원래 사냥이었어. 사냥. 그 수렵 채집할 때 수렵을 나타내죠. 사냥이죠.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게 수렵 채집에서 농경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저 사냥이죠. 그래서 그 왕들은 사냥을 되게 잘합니다. 사냥이 이제 왕들의 운동이죠. 사냥이라는 게 이제 왕들의 운동입니다. 사냥을 잘해야 훌륭한 왕이 되는 겁니다. 사냥이 바로 전쟁으로 가는 거죠. 전쟁. 그래서 그 여튼 그 밭전자가 갖고 있는 게 농사와 더불어 전쟁까지 또 누가 최고냐까지로 다 따질 때 밭전자가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신을 이야기할 때도 요거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뭐 이건 또 나중에 펼신자와 신이란 게 관련이 있어요. 신이 오면 확 펴야 되죠. 우르지는 것보다는 말미암을 이렇게 밭전자가 인류 문화의 원형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순한 것이 복잡화되어서 오늘날 복잡한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게 흔히 이제 그 우리는 문화라고 쓰잖아요. 그 영어로는 요 뒤에 반드시 문화 체계 그죠? 문화 체계 문화 복합이란 말을 씁니다. 복합. 체계는 보통 뭐 요즘 많이 알죠. 시스템. 복합은 뭡니까? 컴플렉스죠. 그죠? 그 컴플렉스라는 게 뭐 심리학에 많이 쓰지만은 문화 자체가 컴플렉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그 뒤에 체계라든가 복합이란 것이 생략된 겁니다. 자, 가장 단순한 밭전자가 품고 있는 그 의미가 보다 복잡화됨으로써 문화 체계가 더 늘어납니다. 문화 체계, 문화 복합이 만들어진다는 걸 진짜 이해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고 그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 세계관을 만들어 갔는가. 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말이 잘 나왔습니다. 세계 할 때 이것도 밭전자죠, 그죠? 세계 할 때도 밭전자죠. 그거 뭔가 어떤 경계를 지우고 이럴 때 경계를 지어야 문화거든요. 그래서 세계 할 때도 이제 밭전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만큼 문화를 말할 때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밭전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